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제대학교 학과를 절 절실히 알려주는 미 유서천사 인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뷰티 21기 오지현입니다. 오늘은 신문방송학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신문방송학과 협회장님과 부학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10대 늘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장 17학번 김원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0대 늘교 신문방송학과 부학회장 1학번 권현재입니다. 우와! 신문방송학과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촬영하고 아니면 광고 제작 기획,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스피치 실력을 기르는 등의 전공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우선 저희과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뭐 기강을 잡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저희 신문방송학과 전공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과 전공을 접목시켜가지고 저희 과 전공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등 이제 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그런 쪽으로 더 하면서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같아. 혹시 학회장님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신 준비가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부터 광고나 방송 쪽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영상 디자인과 같은 데를 가면 영상만 배울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살려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신문방송학과가 광고와 영상, 스피치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전공이란 걸 알게 되어서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학회장님도 혹시 지원 준비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부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학회장처럼 이제 저도 영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를 알아보다가 신문방송학과라는 과를 알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과에는 우선 네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A씨와 말, DIB, 줄리메라는 비학술 동아리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A씨에서는 광고 제작이나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동아리고요. DIB는 영상 제작이나 뭐 촬영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말은 스피치나 토론 등을 통해서 스피치 실력을 기르는 동아리고요. 줄리메는 저희 축구 동아리인데 약간 학술적으로 지친 부분을 비학술 동아리인 줄리메에서 풀어주는 식으로 총 네 가지의 동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비학술 동아리 줄리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저는 이제 AC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제가 포토샵에 대한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방송국이나 뭐 기자 이런 광고 대행사 이런 쪽도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 뭐 기업의 광고팀 아니면 홍보팀 뭐 그런 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디자인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전공을 살리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파이팅. 혹시 학회장님은 지금 저는 못 정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뭘 할지 몰라서 못 정한 게 아니고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전공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전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못 정하겠어요. 저는 우선은 고등학교 때도 방송국에 나오면서 카메라를 많이 만졌는데 카메라 쪽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정확한 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한 게 신문방송학과의 면접 질문일 텐데 혹시 면접 질문 중에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본 광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광고를 만든다면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뭐 존경하는 뭐 작가나 뭐 PD가 있는지 뭐 이 정도 세 가지 기억나네요. 저는 정시 나와서 그건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면접을 도우미로 해봤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손을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닙니다. 물론 방송국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과는 굉장히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방송국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과 학생들이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모두 다 이제 아 신문방송학과 나왔으니까 영상을 잘 만들겠구나, 촬영을 잘하겠구나, 뭐 이런 쪽에서 기술을 더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 과는 솔직히 기술보다는 이론 쪽으로도 많이 배우고 기술 쪽으로 다루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요? 아 이거 해도 되나? 아 그 제가 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면은 꼭 택시 아저씨가 기사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학생 어디가 다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아 저 신문방송학과 다녀요 이러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와 아가씨 그러면은 뭐 나중에 커가지고 아나운서 하겠네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 저 아나운서는 아니고 하면은 아마 그러면은 기자라고 이러면 또 아 기자도 아니고 하면은 뭐 어차피 나중에 방송국 취직하면 되겠네 나중에 연예인 사인이나 안 받아도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네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네요. 아, 저 학회장이랑 똑같은데 며칠 전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그 손님들이 저한테 이제 인제대학교 무슨 과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신문방송학과라고 했는데 그 이제 손님들도 아 그러면 뭐 아나운서 될 거냐고 기자 될 거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문방송학과를 다닌다면 좀 이런 아나운서나 기자 쪽으로 되게 물어본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다들 정말 열심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10대 늘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장 17학번 김원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늘교 신문방송학과 다시